농촌과 산촌 지역은 주변에서 땔감을 구하기 쉬워 화목보일러를 주로 사용하곤 합니다. 덕분에 난방비가 절약되긴 하지만 화목보일러는 하루에 한 번꼴로 불이 날 정도로 화재에 취약한데요. 그런데도 설치와 검사 등 안전관리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게 탄 주택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살림살이도 잿더미가 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3년 전 귀농한 집주인은 망연자실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다 전소가 돼서 다 떠나서 그냥 아무것도 이제 그 히스토리를 건질 게 없잖아요. 타는 걸 다 보는데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불은 이 화목보일러가 설치된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창고에서 시작된 불이 본체로 옮겨가 2시간 만에 집이 전소됐습니다. 땔감을 떼는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부담이 적어 농촌이나 산촌에서 인기입니다. 하지만 불티가 많이 튀어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배출구 청소를 자주 안 하면 재와 타르 등 찌꺼기가 배출구를 막아 보일러 과열로 인한 불이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최근 10년 동안 하루 한 번꼴로 화재가 났는데 65.6%가 부주의 화재였습니다. 사용상 뭐 설치상 부주의가 있는 경우에 기름이나 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화재 취약성이 좀. 하지만 화목 보일러는 다른 보일러와 달리 설치와 검사 등 안전 규정이 없어 부실 시공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지난 5월 축구장 120개 면적을 태운 고성 산불 원인도 부실 시공이었던 만큼 안전관리 규정 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송루입니다.